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비밀로 해줄 수 있어요? 그 사진 속 여자애는 엄마 잃어버린 신딸이에요. 나 그 딸 대신 큰 거예요. 내가 그동안 세영 씨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요? 입양 사실 당당하게 얘기하고 가족들한테 사랑받는 모습 보면서 언젠간 꼭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. 나는 이렇게 꼭꼭 숨기고 사는데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영 씨 보면서 괜히 얄밉고 믿고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는지도 몰라요. 지금까지 한 얘기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. 우리 엄마가 지금 저 자리랑 바꾼 비밀이에요. 혹시 할 말 뭐예요? 묻고 싶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. 당황해요. 나 앞으로 이런 일로 괴롭고 힘든데 의논하러 와도 돼요? 아까 나갔었잖아. 자료 두고 온 게 있어서 잠깐 들렸어요. 너 아침에 어떻게 된 거야? 조연출이 너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집으로 전화 왔던데 촬영장에는 안 가고 아침부터 어디 갔던 거야? 세영 씨 만나러요. 얘가 아니 잠잠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?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아무리 뭐라 그러셔도 제 마음 안 변하고 똑같아요. 다녀오겠습니다. 안 그래도 성수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아니 쟤는 또 왜 저래? 여보세요? 여기 경찰서인데요. 등록한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화드렸습니다. 여보세요? 네. 연락처 메모하실 수 있으시죠? 말씀하세요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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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내놔. 내가 데려갈 거야. 그럼 당장 데려가세요. 국장님은 어떤 엄마세요? 나한테 완벽한 엄마죠. 우리 여자 어딨냐고요? 잘 살고 있어.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. 내가 이래만 한 거 누가 알아? 근데 이제 와서 다 터뜨리자겠는 거야? 엄마 상처받으시는 거 정말 싫어요. 엄마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? 미안해 엄마. 그대의